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3개월 안에 연주곡 한 곡을 끝내는 방법에 대한 강의입니다. 자, 여러분들, 3개월 안에 내가 연주곡 한 곡? 아, 한 곡이 아니라 여러 곡도 할수 있겠지,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. 어떻게 3개월 안에 한 곡을 해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어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3개월 안에 어떤 한 곡은 완벽하게 연주를 할수 있다고 저는 장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어떻게 한다면?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연습을 한다면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애드립 악보든 일반 악보든 어떤 악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이한 곡을 나는 정말 잘 하고 싶다 할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연습을 하신다면 굉장히 효과적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첫 번째로 악보를 딱 봤을 때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느냐? 개명창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개명창이 뭐냐? 음을 보면서 개명으로 읽을 줄 알아야지 됩니다. 미파솔 도시라 이런 식으로 개명을 읽어주시는데 개명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그 박자에 맞게 개명이 읽혀져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개명 연습은 사실 내가 악기를 꼭 불지 않아도 악기 연습장에 가지 않아도 악보만 있으면 어느 공간에서도 연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명창 연습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 연습이 정말 다 되었다면 입으로는 개명창 연습을 하시면서 그 똑같이 내가 이 핑거링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입으로 미파솔 할때 손가락으로 미파솔 이렇게 손가락만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.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내가 개명과 손이랑 또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러한 연습 방법이 되겠죠. 그래서 그 연습이 잘 되었어요. 그러고 나서 바로 부느냐? 아닙니다. 내가 이렇게 한번 개명창이랑 손가락을 눌렀을 때, 아, 내가 내 호흡에서는 요 정도쯤에는 내가 쉬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숨 쉬는 공간을 볼펜이나 연필로 체크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. 그런데 그런 쉼표나 숨을 어디서 쉬어야 되겠다라는 게, 물론 악보에 쉼표도 있을 수 있지만, 그래도 내가 이 부분에나 이 부분에다가는 쉬어줘야 되겠다.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쉼표를 꼭 먼저 체크해주고 내가 여기서 쉬겠다라는 거를 꼭 신경을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게 개명창 연습하면서 박자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내가 그 박자를 정확하게 내가 했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세밀하게 박자를 쪼개서 그냥 대충 내가 그냥 뭐 그냥 이렇게 대충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연주가 멋있게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박자가 내가 지금 이거를 알고 있는가 이렇게 연주를 할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시면 됩니다. 근데 불때 내가 이 연습을 다 했어요. 다 연습을 했는데 그냥 손가락만 그냥 눌러가지고 그냥 막 분다. 그렇게 해서 잘할 수가 있는가? 그렇지가 않아요. 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 줄씩 또는 한 마디씩 개명창이나 이런 연습을 했어도 한 마디씩 불어보는데 호흡을 쭉 내밀면서 내가 첫 음에서 빰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쭉 내면서 연주를 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. 근데 내가 그냥 음을 하나하나하나 끊듯이, 하하하하하하.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안 되시고요. 빠라라리라라 하면서 호흡을 쭉 내쉬면서 손가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한 마디, 두 마디, 한 줄, 그 다음에 두 번째 줄, 그 다음에 세 번째 줄,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서 한 곡이 완성이 되는데, 이 연습을 내가 오늘 연습을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어요. 그럼 내일은 그냥 대충 해도 되는가? 아닙니다. 이 연습을 내가 연습할 때마다 계속 해준다면, 이 악보는 내 악보가 될 것이고, 내가 이 악보를 보고서 어디서 연주할 때 절대 틀릴 확률이 거의 99%로 없어질 겁니다. 왜냐? 개명이 내가 눈에 보이고, 개명으로 연습을 하게 됐을 때, 미스할 확률이 굉장히 적고요. 굉장히 큰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연주곡, 정말 한 곡이라도 정말 잘하고 싶다면, 이 방법대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으실 겁니다. 자,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, 좋아요 버튼, 그 다음에
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.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,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강의하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 꼭 좀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